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최초 수소기술 공모전인 K수소 신기술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한 결과 모두 19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생산 8개, 저장 운송 4개, 활용 7개 등이며 이들 가운데 5개의 최종 지원 기업 선발을 위한 심사가 이달 진행됩니다. 최종 선발 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파트너 기업과의 사업 협력 기회가 제공됩니다.